잠깐. 지금 리허설 했어요? 아니요, 이제 카메라 리허설 하려고요. 카메라로. 밥들은 다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점심 먹은 거죠? 네. 이따 저녁에 저희가 지금 밥값이라고 식당을 차렸으니까 거기 꼭 밥 먹으러 오셔야겠죠?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꼭 와야 돼요, 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정답이에요. 이따가 다 같이 놀러 와야겠죠? 아, 네. 이따 봐요. 진짜. 네. 꼭 올 거죠? 네. 기다리고 있어요. 이야! 이거 주시는 건가 봐요? 저는 스테이야! 이야! 저 이걸. 이야! 주는 거 아니죠? 아, 가져갔어요. 일단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보람차고 애써 넘기시려는데 누가 제일 잘 먹어요? 아홉 명 중에? 수영이야. 아 진짜? 유나요. 유나? 유나 씨? 되게 날씬한데 둘 다. 잘 먹는구나. 누가 먹으면 제일 살이 금방 쪄요? 누구? 둘이? 응? 아. 자 조금만 먹어. 티파니가? 소녀시대한테 그런 거 왜 물어보는 거야? 왜 물어보고 싶지? 언니? 궁금하잖아. 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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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찰 잘못 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써니라고 듣지? 명찰을? 써니 맞아요! 승규잖아요! 아니, 왜 자꾸 어딨어? 파헤치고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소녀시대 이렇게 멤버가 많아가지고 네. 같이 뭐 오늘 한식 먹으러 가자 그러면 꼭 딴 거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고 혹시 패스트푸드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양식!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다 한식을 좋아해.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식을 먹어요. 3:6. 3:6? 그러면 다 같이 포기하고 같이 먹으러 가요, 언제나. 나눠 네, 먹으러 가요. 항상. 그럼 여섯 명이 포기한 적은 없어요, 세 명을 위해서? 네. 진짜 없어요. 지금 리허설 아까 갔다 왔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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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설 지금 미루라고. 저희가 갔다 올 거예요, 그럼? 네, kissing you. 우리 아까 리허설 했는데. 아, 네. 리허설 하고 와서 다시. 네,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네. 빨리 리허설 하고 갑시다. 네. 대자. 네, 빨리 갔다 다시 드세요. 대표 갖고 있을게요. 맛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숨도 안 차요. 내려오자마자 바로 또 먹는 거죠. 네. 바로 뛰어서 오는데 소화가 돼요? 네. 와, 지금 한참 잘할 때라. 그러니까. 잘 먹는다. 돌도 씹어 먹을라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졸업. 네, 얼마 전에 저희 몇 명은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그럼 대학생 된 거예요? 이 중에 그러면 졸업한 멤버가 누구예요? 뭐야? 아, 몇 명 빼고 그리고 이렇게 세 명 빼고 다 졸업. 네. 아, 학교 다닐 때는 뭐 주로 먹었어요? 빵, 우유, 빨리 먹을 수 있는 급식 300원짜리 사탕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되게 싸다. 불량식품. 아, 불량식품. 불량식품 뭐 좋아했어요? 훈씨. 아빠를. 쫄쫄쫄. 쫄쫄이. 쫄쫄이. 놈들어 맞들어. 예, 이빨 뭔가 틀어지면서. 깐돌이, 깐돌이. 피자, 피자. 피자. 와플로. 그때 와플로, 예. 우리따랑, 우리따랑 불량식품이 거의 똑같아. 그게 진짜 신나네. 근데 이렇게 아홉 명이 같이 다니면 되게 막 혼선도 많을 것 같고 싸우기도 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누가 제일 군기 잘 잡아요, 여기서? 왠지 이렇게 아홉 명 있으면 여기서 왠지 반장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는 진짜 다 각자 알아서 자기 할 일을 다 해놓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늦게 일어나는 사람 빼고 이런 사람들 빼고. 그래요? 되게 개인적이네요, 다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막내야. 막내? 막내를 추천하고 싶다고? 네? 왜냐면 오, 막내를 평소에 막내기 때문에 네. 솔직히 발언권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막내니까 막내가 언니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막내가 네. 얘기를 하는 게 어린애가 저렇게 느낄 정도면 어린애. 언니들도 저거 진짜 잘못된 거구나. 네, 막내가 저렇게 느낄 정도면 그런 약간 더 훨씬 더 다가오는 게 클 것 같아요. 오, 와닿네. 그러면 서현 씨가 반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반장을 줬어. 반장 배지를. 막내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 뭐 진행 자체는 저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낙돌끼리 반장이 되셨는데 소감 진짜요? 한마디. 반장이 된 건가요? 된 거예요. 반영의 눈물을. 제가 그런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소녀시대의 오락부장은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제일 잘 놀고 분위기 띄워. 그러면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한 명씩 말해봐요. 수영! 아, 수영이 수영! 수영이 지금 되게 활발한가 봐요, 성격이. 네. 네. 막 잘 재밌게 해주고 사람들. 노래방 가면은 마이크를 놓치를 않아. 네. 그래서 그냥 맘대로 해먹으라고. 해먹으라고. 놓치를 않아, 놓치를. 나요. 아, 그러니까 시간 다 되면 놓는 거예요? 그죠. 네. 봤을 때? 혼자 텐션 올라가서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러면은 동사부장, 이번엔. 아, 공사부장. 이 사람은 희생정신에 투철하고. 저요? 저 잘. 그런 건 안 되죠. 임신이고요. 예, 저는 근데 그냥 그런 게 좋아요. 저로 인해서 남이 이렇게 아, 좋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 줄지는 지금. 그게 너무 예뻐서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사이가 좋다. 다. 네. 아, 저희는 다 벌써 분열되고 이제 각자 활동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왜? 저희는 둘인데도 서로 사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가족이 싸워도 다음 네. 날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네. 저희도 싸우진 않지만 좀 잊어버리세요. 삐진 거나 있으면 예매 아니 근데 수영이나 다투면 밥 먹는 자리에서 다시 화해해요. 아, 수영아 이거 먹으면 되는구나. 어, 이미지로 그런 이미지를 만들지 마세요. 이거만 그랬잖아요 우리. 그랬어요? 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를 했다고 했어요. 예, 이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했어요. 예. 그 중에 딱 세 개만 뽑아가지고 왔거든요. 도시락 예, 진짜 대박이다 이거.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각자 이름이 있네요. 와 진짜 귀여워요. 뭐, 지금 안 좋은 맛있다. 야 주먹밥 진짜 맛있다. 개고파 가지. 개고파. 야 고양이 소리 못 봤어.
와. 뭐야? 뭐였어? 개코. 왜 이렇게 개코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일단 고양이를 1등으로 뽑을까요? 네. 네. 고양이 만들었어요? 와. 와 너무 예뻐요. 와. 너무 예쁜 신발이 아, 신발이에요. 옷이랑 섹시랑 네. 아.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오늘 소녀시대하고 너무 즐거웠고요. 네, 언제든지 배고프면 먹으러 꼭 오세요. 알겠죠? 진짜죠? 아, 진짜로. 진짜죠? 계속 드릴게요. 꼭 네, 아와폰이 다 안 오셔도 되고 중간중간 들리셔가지고 한두 번이 되고. 저는 진짜 무대 올라오기 전인데 이렇게 맛있는 네. 거 너무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힘내서 열심히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 네, 오늘 공연 잘하시고 오늘 1위 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다퍼스 싸이월드 홈트로 지금 바로 출첵! Check it out! 이벤트 하나! 스타에게 대접하고 싶은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사진을 응모해주세요. 스타에게 나만의 요리를 직접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벤트 둘! 나만의 맛집을 소개해주세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버거킹 와퍼 세트 쿠폰을 드립니다. 싸이월드에서 다퍼스를 검색하세요. 예예이! 그래서 마칠 때가 됐는데 간만에 교복 입으니까 좋니? 그냥 뭐 좀 신선한 것 같아 그러면. 근데 좀 옛날 생각 되게 많이 나고 거기 기억나냐? 거기 옛날에 초등학교 옆에 시몬 분식? 아니 나는 엘모 하우스 아, 돈까스 집 햄버거 파는데 근데 좀 아쉽다. 왜냐면 벌칙을 안 했잖아 오늘. 우리 벌칙을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기대해주세요. 예. 하여튼 우리 이제 가야지. 회장! 우리 갈게요, 이제. 회장! 네, 축하합니다. 소녀시대 키싱뉴가 이번 주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